자, 비었는데 날카롭게 뒤쳐 헤로!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경주한 수원. 네, 김찬희 선수의 위치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강릉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상당히 공간이 오른쪽에 많이 비어있었고 거의 프리한 상태로 크로스가 나갔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상황에서 펀칭으로 이제 클리어링 된 볼이 상대에게 갔고 경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 오른쪽 측면으로 바로 내주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재한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김찬희 선수의 움직임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심광호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아, 이번에는 심광호 선수가 너무나도 멋진 득점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줬어요. 네, 정말 네.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상당히 정확했고 그렇죠. 결국엔 왼발 각도 정확한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사실 상대 수비가 한 3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한번 쳐놓고 난 이후에 왼발 가마차는 슈팅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갈랐기 때문에 아, 경주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태쿤 선수가 앞쪽을 막고 있었는데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유호성 뛰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원더골이 터집니다. 유호성. 네, 이번 장면 확실히 왼발 각이 좋은 장면이었고 안쪽에 이제 많은 이제 테트플린 상황을 잘 준비한다는 강릉시청이기 때문에 경주 입장에서도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더를 좀 많이 견제를 하던 과정, 정규진 선수도 골문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슈팅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궤적이 바뀌지 않으니 프리킥에 반응할 한 발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 차례 따라붙는 점수 그리고 역전골까지 뽑아내고 있는 강릉시민 축구단.